자, 5km. 자, 5km. 아니, 안 돼. 5km. 한번 들어봐. 들어봐. 오예! 부러져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올해부터는 지난번 그 건방 떤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7.0 대1 이상 되는 녀석을 들고 쭈꾸미, 갑오징어, 그 낚시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성비 관점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리뷰라기보다는 제가 쓰려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개봉을 해봤어요. 제조사병은 피나클 피싱 GMAD 100RH. 박스를 둘러보면 바다 민물 겸용이라고 돼 있습니다.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신 건지 가격은 5만 원입니다. 자, 개봉을 했는데 이렇게 본체 포장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. 본체가 있고 핸들 부품이 있고 이 핸들 교체할 수 있는 그 부품이 또 있습니다. 워셔, 너트. 제가 구매한 이유는 첫 번째는 기업이었고 두 번째는 더블 핸들과 지깅 핸들을 같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, 5만 원에 이 정도면 괜찮다. 저가형 3만 원, 4만 원, 5만 원대 그런 제품들은 이렇게 핸들을 두 가지로 주진 않습니다. 그래서 괜찮다. 7점대 5만 원에 가격하고 성능면으로는 괜찮다 하고서 선택을 했는데 박스를 개봉하자마자 크게 실망했습니다. 자, 이건 파워 핸들이라고 통칭 그렇게 불리는데 고점대일수록 안에 기어가 있고 그 기어를 구동했을 때 힘이 덜 들어가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핸들입니다. 핸들 축이 길면 길수록 나는 원은 많이 그릴지언정 이 스프를 회전시켜 줄때 힘이 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. 지렛대 원리로. 저는 저기어 위에 핸들 축이 긴 녀석들을 위주로 써가지고 정말 회수하는데 힘이 많이 들지 않았었거든요. 더군다나 고기업이면 7.0 대 1이면 한 바퀴 돌릴 때 회전수가 높아서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파워 핸들이라고 있는 것도 이렇게 축이 짧으면 힘은 더 들어가거든요. 처음엔 실망을 했다가 바다 민물 겸용이라고 돼 있었죠. 민물에는 캐스팅을 하시게 됩니다. 핸들이 길면 캐스팅할 때 걸리고 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. 그 로우 프로파일형 베이트 캐스팅 릴 이렇게 명명하는데 아 이거 내가 잘못 샀나 하고 릴링을 해봤는데 저는 3만원, 4만원, 5만원대 그 릴도 실제로 많이 갖고 다닙니다. 근데 그 녀석들보단 릴링이 좋아. 첫 번째는 릴링감이 괜찮았어요. 꼭 성능과 가격이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비례하니까 릴링하면서 좀 천천히 둘러봤죠. 둘러보니까 사각사각 소리 나고 약간 덜그럭 소리 나고 5만원짜리니까 그 가격에 비례해서 점수를 좀 깎아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자, 뒤로 해봐도 도장 상태는 괜찮아요. 쭉 둘러봐도 도장이 아랫부분에, 하단 부분에 약간 거친 면도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가격 대비 괜찮습니다. 메이드 인 차이나 찍혀있죠. 드랙력을 조절하는 스타 드랙. 드랙이 풀려나가면서 나오는 걸 드래금이라고 하고 이 녀석들 스타 드랙 조절하는 걸 클릭음이라고 하는데 클릭음은 무난하고 요게 스프를 자유롭게 풀리도록 만들어주는 썸바라고 합니다. 엄지손가락 썸. 평평하게 생겼다 해서 썸바 하는데 자 이렇게 누르면 스프를 잘 자유자재로 들어가죠. 썸바를 눌러보니까 5만원 치고는 썸바가 뭐라고 할까 딱 눌러보면 저가형 릴에서는 약간의 유격이 있습니다. 그래서 텅 하면 약간 미세하게 토동 그리고 핸들을 돌렸을 때 다시 원위치 될때또 터덩 그런 틈이 없어요. 그래서 처음에 핸들 때문에 실망감이 둘러보다가 마감 괜찮네. 그리고 썬바를 눌러보고 좀 안정적이게 눌러지고 다시 원위치 되네. 그러고서 스프리 눈에 딱 들어와서 스프를 보니까 저는 이런 홀타공 된거 좋아하거든요. 이게 잘못 묶으면 스프를 그대로 묶으면 밀립니다. 이 타공은 스프를 좀 가볍게 하려고 무게를 줄이려고 왕왕 타공들을 하는 이유인데 저는 이홀 사이에 옆에 구멍으로 해서 거기다가 묶어버려요. 절대 안 밀립니다. 그래서 홀타공 돼 있는 녀석을 좋아해요. 그리고 우리는 라이트 지깅 가벼운 채비로 내렸다 올렸다 하잖아요. 가벼워서 라이트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낚시니까 지깅이라고 하는데 썬바를 누르고 스풀프리가 돼서 쭉 내려가는데 이 속도가 내려가다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너무 잘 풀리면 풀리다가 그 풀리는 부분이 다시 위로 추월을 해서 거꾸로 확 감기는데 그걸 백래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자, 그걸 방지해 주려고 제일 먼저 있는 게 핸들 쪽에 장착되어 있는 메카니컬 브레이크.
기계적인, 기계의 힘으로 작동되는 뭐 그런 뜻인데, 고수님들은 미세하게 조절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풀리는 그 이 속도가 메카니컬 브레이크 하나로 끝납니다. 이걸로만 해놓으면 내려갈 때 백러쉬나 이런 게 잘 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 나머지 백러쉬 날 것 같으면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스프를 눌러서 속도를 조절하기도 하고, 저는 그렇게 합니다. 미세 조절하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깊이 들어가면 한 시간도 부족합니다. 그래서 브레이크가 두 가지 종류 정도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인 메카니컬 브레이크, 가장 중요하고 뻑뻑한 것보단 좀 잘 풀리게, 참 적당한이란 말이 참 힘들긴 한데, 자, 그 정도로만 조절하시는 메카니컬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습니다. 완전히 풀러볼까요? 이게 좀 여유?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. 나사산도 좀 좋게 되어 있고, 패킹 들어가 있어서 방수 역할 하는 거고, 뭐 무난합니다. 너트 역할을 하는 녀석은 PVC에 코팅되어 있는 것 같고, 그러니까 스풀 돌아가는 거를 나사산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풀 돌아가는 그 중심 축이 있는데, 그 부분을 눌러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 메카니컬 브레이크입니다. 그리고 핸들 이렇게 됐고, 썸바, 스풀 되어 있는데, 외관 도장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 반짝이, 은색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이거? 고광택, 그 반짝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 뭐 좀 고급지게 들어간 건 아니고 약간 도장이 불량한 상태가 있는데, 저가형이라는 그 관점으로 보면 용서됩니다. 이 정도 뭐 성능에 지장을 주진 않으니까. 핸들 이것 때문에는 점수를 후하게 주진 못하겠지만, 도장 상태는 뭐 그냥 양호하고 가격대 대비해서 릴링감 괜찮습니다. 릴링감 뭔가 왠지 모르게 안정적인 게 있어. 썸바도 썸바 진짜 마음에 드네. 썸바 괜찮고, 스프론 이렇게 봐서 모르겠고, 메카니컬 브레이크 무난하고. 그리고 제가 저가형 중에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, 3만원부터 시작하는 저가형들은 스플과 본체 사이에 조금 넓은 것들이 왕왕 있어요. 그 녀석들이 회수할 때는 팽팽하게 텐션이 유지되면서 감기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만, 캐스팅할 때라든지 내릴 때라든지 백러쉬 같은 거 날 때 스플과 본체 그 틈 사이로 원줄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. 저는 작년에 좌대에서 우리 아들이 백러쉬가 나면서 이 틈 사이를 들어갔는데,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무난한 합격입니다. 이 정도면 저가형이라서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. 10만원 이상 넘어가고 하면 이런 건 용서가 안 되죠. 제품 하자로 그렇게 되는데, 일단 가격을 먼저 본다면 이런 것들은 제품마다 일관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, 제품의 하자로서 그냥 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쓰다 보면 이런 게 발견이 되거든. 이것도 눈으로 보기엔 괜찮은데, 가장 좋은 리뷰는 제가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진짜 리뷰죠. 오랜 이 녀석 들고 다닐 거니까. 브레이크가 두 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메카니컬 브레이크가 있고, 옆쪽에 보시면 자성을 이용한, 자기장을 이용한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있습니다. 줄여서 영문으로 맥브레이크 그렇게 부르시는데, 맥브레이크인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,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 나잖아요. 자,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약간 스플 프리 정도로 잘 들어갈 정도로 풀어 놓으시고, 썸바를 누르신 후에 돌려보십니다. 잘 들어가죠? 조금만 더 풀어볼까요? 자, 이건 뭐 많이 풀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 이유는 베어링에 오일이 적든가, 아니면 좋은 베어링이 아니든가, 아니면 양쪽 베어링에 마찰이 좀 있다든가, 무언가에 의해서 그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, 자, 이 정도 잘 들어갑니다. 이 정도로 해놓으시고 넥브레이크를 플러스 쪽으로 최대치 하이로 놓고 스프를 또 돌려보세요. 자, 돌아가는 게 중립에 놨을 때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죠. 자, 중립에 놨을 때 이 정도 돌아갑니다. 이 정도 들어가고, 맥스 최대치에 놓고 돌려보고, 자, 제 눈에 확 띄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, 미니멈 쪽으로 놓고, 자, 좀 더 들어가죠. 심하게는 1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자, 멈추는 것도 조금 힘없이 부드럽게 멈추고, 자, 그런 용도로 메카니컬 브레이크도 많이 풀어 놓으시고 맥브레이크도 마이너스로 해놓으시면 풀리는 거 잘 풀리죠. 대신에 말씀드린 백러쉬가 나니까. 얘는 미세조정 축에 속하는데, 초보님들이 보시기에는 딱 중립으로 이렇게 놓으시고, 그 메카니컬 브레이크 이용하시고 오른손가락으로 풀릴 때 백러쉬 방지하려고 살짝 스치듯이, 이것도 습관 들이시면
빼놓으실 방지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이 있는데 이 녀석은 스플 들어가는 중심축이 있는데 이 녀석을 꽉 조였다가 풀러줬다가 그런 형태로 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고 맥브레이크는 2차 브레이크인데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세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미세 조절하는 브레이크인데 이 맥브레이크의 원리가 자석이란 게 있고 자석이 붙지 않는 코일이라는 형태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. 거기다가 자석에 N극이라든지 S극이라든지 코일 있는 쪽에 집어넣으면 자성이 없는 이 코일 쪽에서는 이 녀석과 저항하는 형태의 자기 장이 형성이 됩니다. 그거를 렌츠라는 아저씨가 발견해가지고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그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석을 집어넣으면 그 저항하는 유도 전류 그걸 이용하는 게 맥브레이크지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안쪽에 이 커버를 열어보시면 자석이 붙어있거든. 근데 그걸로 어딘가에 자석과 붙는 철 그런 걸 또 붙여가지고 자성을 이용해서 끌어당긴 힘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.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. 맥브레이크의 원리는 철을 이용하는 자성으로 브레이크 거는 게 아니고 유도 전류를 이용한 브레이크를 거는 그 시스템이 맥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. 저는 사실 요 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. 파워 핸들 이 길이를 보고 보자마자 실망을 했는데 이 녀석도 짧습니다. 제가 몇 년 전에 사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비교를 잠깐 해볼까요? 자, 많이 차이 나죠? 중심축에 끼우는 홀 이것과 비교하면 거의 약간 약 2cm 정도 차이 납니다. 제작하시는 분들은 민물 바닥 겸용이니까 핸들 축의 길이를 길게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.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제 목적은 쭈꾸미 갑오징어 고기업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문어까지 염두에 뒀는데 이 녀석 못 써요. 기업이도 7.0대1 고기업인데 핸들 축이 짧은 거 이런 거 하다가 팔 빠집니다 진짜. 자, 기업이는 7.0대1이고 무게는 피나클 피싱 관계자님 설명서 분해도 정도는 넣어주세요. 아무리 저가형이라고 하지만 설명서도 없어? 3만원짜리도 설명서는 분해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으면 제가 직접 재보죠. 뭐. 1kg짜리 저울인데 어우 209g이네요. 209g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. 요 녀석 핸들을 장착하고 있을 때는 209g이고 핸들을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핸들 축의 길이가 낚시 필요도를 좌우합니다. 그 정도로 핸들 축의 길이가 중요합니다. 자, 중심 축에서 핸들 손잡이 그 길이가 대략 3.8cm잖아요. 38mm. 너무 짧아. 그러면 중심 축의 중간 정도까지 대략 5.5cm, 55mm이고 중심 축까지 저는 바깥쪽 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번째 홀 좀 짧게도 하는데 자 보이시죠? 7cm입니다. 7cm 정도. 이 정도가 돌릴 때 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진정에 8시간, 9시간 하니까 어깨에 누적 피로도가 조금 덜 쌓이게 해주는 그런 핸들 축의 길이에요. 약 7cm 정도? 좀 교체를 해볼게요. 커버가 너트가 있는데 중심 축에 직접 끼우는 그 너트입니다. 핸들에 있는 꽉 조여도 돌아가지 않게 조임새 그런 너트가 있는데 그 너트를 돌아가지 않게 고정해주는 워셔가 있습니다. 그 고정해주는 워셔를 또 돌아가지 않게 볼트로 고정을 해놓죠. 자, 풀어주고 이 녀석을 빼고 이런 정도는 생활 연장이니까 하나씩 구비하고 계시겠죠? 자, 더블 핸들이 있고 오일 성분, 그리스 성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녀석 생각보다 중요해요. 여기 스타드랙과 핸들을 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이것도 이렇게 돼 있었느냐, 이렇게 돼 있었느냐 반대로 끼워졌느냐 이것도 중요하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순서대로 쭉 나열하시면 됩니다. 핸들 분해하시고 이왕 분해했으니까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? 분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저는 베이트릴 커버를 벗기는 건데 베이트릴 커버를 벗길 때는 보통 밑에 개폐 스위치가 있거나 그런데 밑에 없고 위쪽에 이런 봉 형태로 프레임에 미드 아래로든 방향을 벗겨서 커버를 탈착하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은 여기 돌릴 수 있게 이렇게 홈을 자잘한 홈을 파놓으셨어요. 그래서 돌리시면 자 보세요. 여기 조금 이게 빠져있죠? 다시 잠그면 그렇고 시계 방향으로는 잠기고 반시계 방향으로는 풀리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풀린 거겠죠?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
이 드릴 커버가 탈착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. 다 자석들입니다. 자성이죠. 맥브레이크 스타드랙은 끝까지 돌리시면 이렇게 풀려집니다. 스타드랙에 클릭음이 나도록 이거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게 좋은데 이 중심축에 나사 산 때문에 잘 안 나오면 빼줘야지 뭐. 오셔 하나하나 자 제가 이걸 보려고 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하우징들이 그러니까 어떤 작동하는 장치가 있으면 그걸 잡고 있는 그 부분이 있겠죠 뭐 본체라든지 자세히 보시면 저가형 릴들의 공통점입니다 뭔가에 의해서 좀 마모가 돼 그래서 그 가루들이 묻어 있어요 자, 이 가루들이 그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들어가서 베어링이라든지 기어라든지 그 부분에서 마모되게 합니다. 써보니까 관리 거의 안 하고 저도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관리 안 한 적도 많은데 그러면 2년까지는 무난하게 쓰십니다. 2년이 지나면 염도, 간기 뭐 이런 거 이런 하우징에서 나오는 이런 가루들 이런 것들이 고장을 일으켜서 2년 넘어가면 버걱버걱 갑자기 툭 그래서 저가형 릴을 사용하시려면 분해하는 건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왜냐 이런 거 점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. 방치하면 고장납니다. 자, 이 워셔들이 하나 잘못 끼운다고 어떻게 되는 건 아닌데 잘못 끼워놓으면 뭔가의 유격이 조금씩 생깁니다. 그럼 저가형들은 더 빨리 고장나요. 고장난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분해해보세요. 심심하잖아. 이게 보시면 약간 안쪽으로 파여있고 바깥쪽으로 볼록하고 그게 또 눌리면서 완충장치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순서는 항상 기억을 하세요. 어? 이건 또 타공을 한 게 아니고 휘어서 붙인 거네.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그냥 대충 말씀드리면 딱 그 가격만큼 합니다. 5만원 이상의 성능은 아니에요. 지금까지만으로 보면 마음은 다 분해해보면서 여러분의 바뀌겠지만 메카니컬 브레이크 일자로 안 돼있네 십자네 십자 볼트네요 일자 볼트가 오래도록 풀렀다 조였다 하는데 좋은데 일단 겉에 볼트 하나 보통 이렇게 좀 저가형들은 본체가 강화 플라스틱 그건데 강화 플라스틱이 좋은데 내구성에 좀 의심이 많이 들죠 안쪽에 볼트 하나밖에 없네요? 볼트 뭐예요? 케이스에 세 개밖에 없는 거야? 그러네? 케이스 볼트 세 개 풀면 다네요? 안쪽에 있는 게 길고 바깥쪽에 있는 건 길이가 똑같네요? 제 눈으로 봐서는 나사산 피치도 같은 것 같고 바깥쪽에 있는 건 같고 안쪽에 있는 게 좀 길고 자 커버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. 여기 또 보여드릴 게 생겼는데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베어링이 하나, 두 개 있고 세 개가 있습니다. 왜 세 개냐?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걸 원웨이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원웨이 베어링이 있습니다. 오! 자, 이쪽에 와샤가 또 하나 붙어 있는데 자, 이건 그대로 넣어둘게요. 이거 빼서 좋을 게 없어. 저는 뭐 그 완전 분해해서 잘 붙었네요. 그리스 때문에 삽질하고 있네. 자 여기 커버는 이 정도만 해두겠습니다. 여기 그 C링이라고 들어가지 않게 그런 장치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는 그냥 무난합니다. 요 부분을 메인 기어라고 하는데 스타드래기로 꽉 눌러서 힘을 받는 부분 요 판 있죠? 이거랑 사이에 요즘에는 저가형들도 카본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건 내열 패킹이라고 합니다. 가스켓 재질이 시간이 오래되면 딱딱해서 부서집니다. 그 제작 하시는 분께서 들으시면 정말 싫어하실 말씀인데 이거 쌉니다. 카본 패드와는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요즘에 저가형에도 카본 패드 많이 있거든. 그게 아니면 고탄성 부직포라도 그런 거라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녀석들이 차라리 오래 갑니다. 이 녀석 나중에 오래 쓰다 보면 부서져서 가루가 나옵니다. 꽉 눌렀다가 느슨하게 했다가 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러다 보면 깨집니다. 코너든 안쪽이든 간에. 뭐 안 깨질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깨집니다. 가루가 메인 기어라든지 부품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.
5만원짜리 저가형이라도 잘 만드시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거고. 자,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. 내열 패킹이에요. 내구성 그렇게 좋지 않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깨져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. 이왕 여기까지 분해했으니까 보이는 기어와 베어링에 뭐 윤활제 좀 쳐주죠. 오일은 베어링에만 쳐주시는 거예요. 부싱 대신에 마차 일어나지 않고 잘 굴러가라고 만든 그 장치가 베어링입니다. 베어링에 많이 쳐주실 필요도 없어요. 조금. 자, 이 정도면 굴러가면서 다 적셔줍니다. 베어링 또 있죠? 여기에도. 새 거니까 쳐줄 필요 없지만 이왕에 분해했으니까 쳐주는 겁니다. 어휴, 너무 많이 불었다. 여기 메카니컬 브레이크 있는 쪽 베어링은 별거 아니에요. 여기 그냥 넣어주시면 돼. 넣어주시고 조금 뭐 몇 바퀴 살짝만 돌려주시면 다 스며 들어가는데. 너무 많이 넣었어. 문제는 이 안쪽에 원웨이 베어링이거든요. 원웨이 베어링은 원웨이 베어링 전용 오일을 넣어주셔야 돼요. 됐어. 많이 흐르지 않게 이 정도만 살짝 발라주시는 거예요. 그리스는 기어 부분에, 톱니바퀴 부분에만 쳐주시는 거예요. 저는 이게 스프레이형이라 골고루 이왕에 분해했으니까 여유롭게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도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메인 기어에도 살짝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. 자, 면모를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은 봤습니다. 메인 기어라는 게 있고 중심축 기어라는 게 있고 그거에 이제 같이 구동된 스프이 돌아가는 이 기어를 피니언 기어라고 합니다. 피니언 기어를 잡아준 그 하우징이 또 돼 있어요. 근데 저가형들은 이렇게 낙하로 따지면 거의 자유낙하 정도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내두시죠. 자, 메인 기어 쪽으로 잘 넣어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. 끼워졌죠? 집어넣고 베어링 오일을 집어넣었더니 자, 오일 도포해서 표시하는 곳 하고 베어링 커버 와샤. 자, 볼트를 커버 볼트를 조이실 때 잘못하면 이 십자볼트는 힘을 많이 받을지언정 강성이 약하면 볼트의 그 형상이 뭉개집니다. 자, 이 녀석도 벌써 겁나긴 하는데 너트 역할을 하는 게 본체에 있습니다. 근데 본체가 플라스틱이야. 너무 꽉 조이다 보면 이 녀석이 그 안에 나사산이 뭉개져요. 그러니까 적당히 돼. 참, 저도 이렇게 적당이란 말을 좋아하는 녀석이 아닙니다. 어떤 힘의 강도로 이렇게 조여주세요.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게 좋은데 경험으로밖에 체득할 수 없는 게 현실이 너무 아쉽습니다. 적당히 꽉 조여주시면 안 돼. 다음에는 그 나사산에 유격이 생겨가지고 더 꽉 조여야 될 겁니다. 그게 바로 내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메카니컬 브레이크 커버, 너트 겸 커버, 워샤. 어떤 방향으로 있었는지, 어떤 녀석이 순서인지 나열만 잘 해놓으시면 되잖아요, 그죠? 하고 클릭음 시스템, 그리고 요거 완충장치. 그러니까 딱 붙느냐 안 붙느냐, 이 스프링이 굉장히 강성이에요. 그쵸. 자, 이 녀석을 넣어주면 볼록하게 된, 한쪽은 오목하게 된 그 너트입니다. 그리고 스타드레 돌아가죠. 자, 이거 헷갈리시면 안됩니다. 여기까지 힘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조여져요. 네, 여기까지 조이는데 더 이상 안 조여지죠? 이걸 조이시려면 얘를 꽉 잡아줘야 되는데 핸들 있잖아. 그죠? 핸들을 먼저 살짝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조이시는 겁니다. 이렇게. 안 들어가니까 알고 보면 간단한 거죠. 저는 처음에 중간 정도 있었는데 꽉 조일 겁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하고 너트 이걸 쓰셔도 되고 보통 이 파워핸들에 너트까지 같이 주십니다. 100%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그 중심축의 나사산은 같아요. 나사산의 간격, 피치라고 하는데 피치가 거의 같아요. 그리고
드래곤 튜닝 하는 그 최사장, 최현용 사장이 알려준 건데, 홀이 있으면, 그러니까 이 녀석을 끼워보면, 요 홀과 요 육각 너트, 이 녀석과 이게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. 꽉 조이는데, 더 돌아갈 것 같아, 이런 그런 깜냥을 재보시려면, 그렇게 맞추시는 게 좋더라고요. 저도 그 친구한테 배워서, 자, 이렇게 하면, 아마 이걸 끼웠을 때 안 맞겠죠? 근데 나사산의 한 모퉁이, 이 녀석을 조금 더 돌리면 빡빡한데 해서 맞추는 겁니다, 이렇게. 뻑뻑하죠? 대충 눈감량으로 맞추고 집어넣어보면 딱 맞죠, 그죠? 이 녀석 부품. 자, 핸들 쪽은 이렇게 조립하시면 되고, 뭐 튜닝형 부품하고 거의 뭐 맞을 때가 많으니까. 자, 뭐 핸들까지는 이렇게 조립 됐죠? 남는 부품은 따로 잘 두셔야 돼. 이 녀석한테 다시 쓸 수도 있지만, 저는 한번 튜닝한 건 웬만해선 바꾸지 않아요. 다른 녀석에 또 맞을 수도 있거든. 스풀, 커버, 넥브레이크가 있는 커버 하고 다시. 이 정도로 해주시면. 자, 돌아가는 게, 사각사각 소리가 좀 줄었죠? 참 큰 보람을 느낍니다, 이럴 때. 자, 핸들 결착하고, 너무 꽉 조였다. 자, 메카니컬 브레이크. 자, 됐죠? 하고, 꽉 조이고. 됐습니다. 바뀐 건 핸들 하나밖에 없는데, 그렇게 따지면 제 기준에서는 핸들 값까지 포함해서 대략 6만원, 택배비까지 포함하면 6만원 대 이렇게 되겠네요. 파워 핸들이 무거워 가지고 아까 209g 이었죠 무게를 쟀을 때 5g도 무겁네. 214g, 214g이면 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체력이 저하되고 그 정도 무게는 아닙니다. 220g까지가 가벼운 릴에 포함된다고 하니까. 자, 대망의 드랙력인데, 제가 4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대도 있는데 왜 굳이 5만원 주고 이거를 샀느냐. 드랙력이 8kg라고 스펙에 나와있더라고요. 드랙력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버티는 힘, 그걸 드랙력이라고 하는데, 최대 드랙력이 8kg입니다 기어비는 군산 문어낚시 할 때 신성호 선장님께서, 저는 기업이 높은 게 좋습니다, 문어 낚시할 때. 왜냐면 띄고서 바로 회수해야 되니까.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. 중간 과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기업이로, 힘이 좋은 저기업이로 문어 낚시도 하고 하는데, 쭈꾸미 갑오징어까지 했으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근데 문어까지 염두에 둬가지고 고기업이지만 이 녀석을 선택을 한 거예요. 왜냐, 드랙력이기 때문에. 쭈꾸미 갑오징어 릴은 보통 드랙력이, 최대 드랙력이 4kg, 5kg까지가 대부분입니다. 이 녀석은 8kg래요. 드랙력은 제가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. 왜냐면 스풀에 원줄이 꽉 감겨져 있으면, 그 스풀 높이까지 꽉 차게 감겨 있으면 그때 당기는 힘하고, 몇 바퀴 안 감겨 있을 때 당기는 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겁니다. 스타드랙을 꽉 잠궜을 때 이 녀석이 정말 8kg까지 버텨주면 좋겠지만, 제 기준에선 7kg 정도면 훌륭한 최대 드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쭈꾸미 갑오징어 드랙력이 받쳐준다면 문어까지 가능한지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. 드랙력 테스트 한번 보실까요? 갖고 있는 제일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럭대입니다. 우럭대 부러져도 괜찮은 거. 거기다가 드랙을 꽉 조이고, 자, 더 이상 조일 수 없을 만큼 조이고, 처음에 2.5kg. 오. 자, 릴링인데? 릴링 하는 게 아니라니까, 이 사람은. 버티는 힘이라니까. 그럼 안 감아져, 그러면? 아니, 감기는 건 감기는데, 새 릴인데 왜 굳이 그래? 아, 그럼 위험한 거야? 그럼, 감는 그 힘이 아니야, 버티는 힘이지. 자, 2.5kg는 금방 되고. 자, 2.5kg짜리 두 개. 릴은 괜찮은데, 낚싯대가 부러진 거 아니야? 야, 버티겠지. 자, 5kg. 자, 5kg. 5kg.
안돼. 한번 들어봐. 들어봐. 어. 오이. 당신도 부러져. 릴릴릴릴. 예, 이 저긴 안돼. 5km 이상은 안돼. 풀려? 안 풀려. 안 풀려? 응. 낚싯대 부러진다. 낚싯대 부러져. 어. 이 5km를 낚싯대로 하려니까 더 힘드네. 자, 풀리지 않죠? 저 바닥에 있는 무게가 6.25kg입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7kg. 2kg. 2kg, 2.5kg 두 개 하니까 7kg. 그러면 7kg. 오, 풀려? 살짝 풀리지? 7kg. 자, 근데 7kg 버틴다고 해줄까? 자, 이 정도면 확 풀려나가는 게 아니니까. 아니면 내가 드랙을 더 꽉 앉아있을 수도 있지. 우와. 나 깜짝했잖아. 안 돼. 7kg야. 어. 풀리지? 풀려. 자, 드랙 7kg라고 하겠습니다. 이 이상 올리는 거는 살짝씩 풀려나가죠? 7kg인데, 7kg까지는 버티네요. 8kg는 아니야. 잘 보셨죠? 드랙력이 7kg까지 무난하게 버티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거운 녀석을 달고 릴링을 해야지 그게 최대 드랙력이냐 하시는데 아닙니다. 버티는 힘이 드랙력이에요. 뭐 그럴 수 없겠지만 5kg짜리 고기가 걸렸는데 그 녀석이 막 몸부림을 칩니다. 그럼 심하게는 지 몸무게만큼 힘쓸 수도 있잖아. 물속에서 저항이. 그러니까 10kg까지 버틸 수 있고 순간적인 물고기가 차고 나간 힘, 그런 걸 버틸 수 있는 힘, 그걸 드랙력이라고 하는 겁니다. 장비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한 버티는 힘, 그걸 드랙력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거운 걸 릴링하는 힘, 이게 드랙력이 아닙니다. 무거운 걸 버티는 힘이 드랙력이에요. 자,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해봤습니다. 가성비 엄청나게 좋다, 이건 아닌데 전반적인 제 평가는 어깨는 힘드시겠지만 문어 낚시까지 두 종류 낚시에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하겠습니다. 더불어서 파워 핸들까지 포함하면 약 10,000원, 약간 오바 그 정도 비용이 발생하니까 50,000원짜리지만 총 비용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6만원대라고 해도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리뷰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어복 충만하세요.